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의 한성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 중공업이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산 중공업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 허브 경제 TV 텔레그램도 다들 한 번씩 들어와 주셨죠? 저희가 또 허브 경제 TV 안에서 텔레그램 안에서 상당히 고퀄리티의 내용을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전세계 친환경 부활했는데 저희가 이런 이슈도 다 체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럼 관련 종목, 관련 주,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고퀄리티의 내용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허브경제TV 2022년도로 준비한 탑3 종목 리포트도 무료로 받아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 주들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쵸?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저희 한정판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원자력 발전 봐야 된다. 원자력 발전 지금 22일 날 있는 이 이슈가 정말 중요한 이슈다. 라고 제가 한타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일 유럽연합의 결정에 전세계가 좀 주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와주는 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2EU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규정을 할 수 있음을 좀 시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구조적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정부에서 명확하게 공시를 해버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녹색 분류 체계에서 최종 제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다른 포지션을 좀 취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녹색 분류 체계로 포함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친환경 에너지로서 공인을 하는 거고, 녹색 분류 체계로 녹색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 친환경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도 구분이 되는 이 정책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사건 터지고 나서 원전이라는 기준점 자체가 완전히 폐착을 받아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한타임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친환경으로 분류가 되면 민간금융으로부터도 이제 수십억 유로의 자금이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금융부터 수십억 자금을 유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이 정도의 자금을 유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당장 이제 인정받게 될 경우에 파급력 또한 거의 한 133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이 기후변화 대응투자 예산에서 원전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걸 다 쓴다라는 건 아니고 뭐 태양광, 풍력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원전 또한 같이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로 녹색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자금 자체를 또 조달을 해나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냉정히 보면 뭐 기사의 내용을 핏대로 보자면 뭐 360조 원 규모죠. 근데 그 7년 사이 한 20배 넘게 증가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우리가 이 유럽연합의 발표 좀 집중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도 사실 EU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을 한다라는 게 세계 탄소 경제의 운명하고도 좀 직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EU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8%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분들께서도 한번 간단하게 그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은 오늘 아침 저희 뉴스에서도 올려드렸어. 저희 천연가스 대란과 이 글로벌 원전 이슈에 대해서 이 한정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진 이슈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이슈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떻게 되면 한국 내에서는 원전은 배척받고 있는 게 맞아요. 배척받는 산업이고 배척받고 있습니다. 그 팩트가 맞고, 녹색 체계에서 분류가 됐다라는 것은 그 원전 관련된 기업군들은 민간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 예산에서도 제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냉정하게 보자면 대한민국은 원전이라는 걸 완전히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고 투자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소외를 받고, 민간 기업군들은 사업을 영위를 할 때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을 기반으로 해야 되기 하고 주식을 찍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좀 많이 아쉽다라는 겁니다. 두산 중공업을 예시로 볼까요? 만약에 녹색 체계 분류가 되지 않고 녹색 체계 안에 들어가고 중구로부터 이제 정부 정책 수혜를 받아줄 수 있으며 이런 녹색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과연 두산 중공업이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했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이 여러 가지로 다른 루트로 발생이 됐었을 때 굳이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하겠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돈을 조절을 못하니까 당연히 주주배정 규정을 때렸겠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제가 너무나도 앞서 나가가지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건데 항상 이런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민간금융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여러분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위상증자를 할 이유가 전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좀 세계 트렌드와는 좀 벗어나고 있는 원전 산업이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간단하게 그 정도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신규로 나와진 이슈에 대해서 제가 일정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22일 발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그 텀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일전파워 이런 기업군들은 대부분 사업의 영위와 수주권세를 해외에서 따옵니다. 해외에서 따오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이런 키워드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답변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공격적인 투자가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수주 가능성도 높으면서 한수원에서 이제 내년 초에 대규모 수주 건수 발표를 한다라고 하죠. 대규모 수주 건수 기대감도 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자면 중장기적인 시선과 관점에서는 원자력이라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테마가 아니라 산업으로도 볼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키워드를 자꾸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충분히 봐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안하게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두산중공업 영상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저희 허브진TV 텔레그램도 꼭한 번씩 와주세요. 텔레그램 이렇게 한 번씩 누르시면 한 번에 탁 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탁볼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관련 내용 정말 많이 고퀄리티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거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 안 보면 사실 여러분들의 뭐 손해일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정도의 고퀄리티 내용을 무료로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회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라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위한 마음을 운영하는 회사 허브진TV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